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 아, 이거 뭐 왁스워크 삥을 뜯어. 아, 너무 배고파. 나 지금 한 끼도 못 먹었어. 어? 뭐 물은 없나? 안녕하세요. 그냥 가져왔어요. 안녕하세요. 아침도 아프리카로 하려고? 어. 그럼 아침 어디로 하냐? 물 드릴게요. 뭐 딴 데, 뭐 할 수 있는 데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네. 아침 좋지. 시간대 좋고. 어머. 어, 우산 잘하더라. 거기서 그 칠판에다 써놓을 것 같은데. 행운을 빕니다. 뭘 칠판에 뭘 써? 상대팀이. 베라? 맛있다 이거. 1군 갑질입니다, 여러분. 2군 왁서구에게 1군이 삥을 뜯는 현장. 오빠, 물 드려요? 난 괜찮아. 문성이 형 필요한 것 같아. 뺏어 먹으면 다 맛있죠, 세상에서. 라면 뺏어 먹는 게 제일 맛있고. 먹을 거지, 좀. 한 시간 또. 어, 갔다 와. 진짜 맛있어요. 진짜 배고팠거든요. 안녕. 아, 한 끼 먹었나? 아, 지금. 이게 끝나고 수원에서 바로 와가지고. 내가 무슨 올렸니? 없이. 예, 문 잠갔으니까 이제 뒷담화 합시다. 인간들 오늘 새벽은 좀 안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어, 진짜 오늘 그냥 잘 것 같은데요, 진짜. 너무 달렸는데, 이번 달? 이번 주? 앞에 타임 노잼이었어요? 숯불을 여기서 달라고 하면 숯불 어떻게, 숯불 여기? 아, 뭐지? 경기! 근데, 마르미는 잘 싸운 거죠, 그 경기.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손톱 왜 이렇게 네일아트 예쁘게, 아니, 생각해 본 거니까. 왜 이렇게 네일아트 예쁘게 해주시나? 독순 10만 개. 아, 이제 약간 허기가 조금 사라졌네요. 아. 일단 인간적으로 새벽엔 좀 잘까요, 오늘은? 점점 안색이 안 좋으신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낮밤에 아예 바뀌시겠다, 중계. 아, 낮밤만 바뀌면 좋은데, 낮에도 일을 해야 되니까. 강의도 가가시잖아요. 아, 이제 진짜 짬내서 막 한두 시간씩 자니까 뭐 몸이 가네. 그 새벽에도 시청자가 많이 계시던데. 아, 그 사람들 많이 봐요. 그것도 화면 없이 입중계인데도. 진짜 많이 보시더라고. 화면 없이? 유럽 챔스는 없어. 네. 유럽 챔스는. 그건 그냥 토크방이지,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쪽에는 각자 자기가 틀어놓고, 이쪽에 열어놓고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유럽 챔스는 없으니까. 그리고 골도 진짜 안 터지고. 아, 근데 바이에른 뮌헨 경기를 잘 하더라고요. 저작권보다는 약간 중재권. 네. 아, 손 안 씻었다, 그러고 보니까. 뭐, 제 입으로 제가 먹었는데, 뭐. 저녁 안 드신 거예요? 안 먹었어요. 아, 저 오다가, 점심? 점심은 뭐, 어, 기억이 안 나네. 어떡해. 오다 뭐 사드시지? 아, 그러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딱 찍어보니까, 수원에서 딱 찍으니까, 딱 30분 나오고, 여기서.
그래서 제가 또 중간에 편의점 있으면 편의점 김밥이라도 한 줄 먹으려 했는데 없더라고요. 메뉴 빨리 예측해 주세요. 예측을 어떻게 알아. 근데 결과적으로는 좀 굉장히 유리하지 않나 파리가. 아 잘하네. 근데 그렇게 축구를 잘하지. 특히 음반표는 진짜 너무 잘하더라. 인간적으로 너무 잘하더라 이제. 이 형은 돈 벌 시간 있어도 쓸 시간이 없어서 그래요. 사랑한다 공부가. 그러니까. 어 들어가서. 리버풀이 아 들어간다고? 아니요. 아니 언니. 만데이크 없이 비겼어도 홈에서 0대0이라 불리할 것 같긴 한데 모르죠 근데 0대0이요 실점 내준 건 아니니까. 3, 2, 1 숙보.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저녁형 인간은 낮 시간대의 뇌 기능 떨어지는 곳으로 밝혀져. 베텐너들 아 그래서 그랬구나. 뜨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2월 27일 수요일 배성재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화사의 멍청이였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저녁형 인간은 낮 시간대에 뇌 기능이 떨어진다는 영국 뇌건강센터 연구 결과였습니다. 저녁형 인간, 네, 제가 아주 그냥 저녁형 인간인데요. 딱 몸에서 받아들이는 생물학적 시간과 실제로 움직이는 사회적 시간이 일치하지 않아서 시차 피로를 느끼는 거죠. 네.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거랑 비슷한 겁니다. 네. 자, 남들 잘 때 잘 자고, 남들 일하고 공부할 때 열심히 하고, 그러는 게 제일 좋은 건데, 사람마다 또 다르죠. 네. 우리는 전역형 인간. 그리고 군대 갔다 온 것이 또 큰 업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배형 비만형이라고 하시면 있고, 베디는 그냥 비니 딱밤 전과 후로 나뉜다고 하셨습니다. 아, 그 이후로 제가 좀 둔해지긴 했죠. 네, 채팅창에 뭔 소리야. 낮에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다 떨어져요, 그래. 시간이 지나면. 자, 오늘은 비참데이, 비연의 챔피언스리그 하는 날입니다. 허한 마음 저렴한 웃음으로 날려줄 풍선형 인간, 박문성 해설위원과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그 전에 문자 소개 타임 프리 선언이 있으니까 샵 1077번으로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공짜인 고릴라나 모바일 메신저 모두 열려 있습니다. 보내주세요. 그리고 베테는 녹음 시간 맞춰서 카카오TV에 들어오시면 녹음 전 과정을 보실 수 있습니다. 녹음 일정은 베텐 홈페이지 메인 화면을 띄워놓을 테니까 들어와서 확인해주세요. 상품 소개해드립니다. 참여하시고 선물 가져가세요. 자,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배성재 텐은 반올림 피자샵, 명륜 진사갈비, 기초영어 해커스톡, 60개 치킨, 지프코리아, 난닝구닷컴, 노랑통닭, 호식이 스위츠 갈릭치킨, 현대자동차 그룹, 파리바게뜨, 2588 대리운전, 국민인쇄 성원 에드피아와 함께합니다. 어떤 말이든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선언. 지창미님, 베리 코트 예쁜 거 많던데 직접 사는 건가요? 따라 살 건 아니고 그냥 궁금해서요 라고 했습니다. 아, 직접 사죠. 네. 코트 사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 길고 맨 위에 입는 거기 때문에 어지간한 것에 다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코트를 사는 게 연례 행사입니다. 겨울에. 많지는 않아요. 네. 6700님, 쭈꾸미 볶음 먹으면서 친구한테 쭈꾸미 열사 얘기했다가 경멸의 눈빛을 받았습니다. 책임지세요. 좋습니다. 아, 이런 걸 바로 이렇게 물러나지 마시고 이런 거는 여기저기 뿌리시고 절대로 이거에 대한 믿음을 잃지 마세요. 예. 저한테 이렇게 바로 돌아오지 마시고요. 이현주님, 배영도 셀카 찍나요? 언제 한번 찍고서 땡스타에 올려주세요. 저는 셀카를 잘 찍지 않습니다. 예. 누구와 같이 찍으면 찍지만, 예. 혼자 이렇게 찍는 건 좀 이상하더라고요. 가끔 폰에 제 얼굴
카메라 잘못 켜가지고 비치면은 그만큼 극혐이 또 없잖아요. 놀래는 거. 그걸 찍겠습니까? 9960님, 베리 목소리 지금 재수학원 영어쌤 목소리랑 똑같아서 수업할 때마다 베리 생각나요. 어느 학원 어느 선생님입니까? 보고 싶네요. 6721님, 점점 개강이 다가오네요. 노는 게 너무 재밌고 재능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떡하죠? 개강해서 놀면 되죠. 김원호님, 곧 3월인데 코트 샀어요. 돈 낭비 아니라고 위로 좀 해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낭비하셨네. 내년까지 올 겨울까지 기다리셔야 됩니다. 프린선언이었습니다. 개미가 벽 타고 기어가면 왠지 친근함이 느껴지고 밥 먹을 때 메뉴로 쭈꾸미가 나오면 괜히 반갑고 영화 말모이 예고편이 나오면 시선 고정하게 되고 중랑천을 지나치면 왠지 모르게 씁쓸함이 느껴집니다. 이게 다 베텐 때문인 거 아시죠? 베텐의 나비 효과 과연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게 될지 오늘도 여러분의 기막힌 사연들 기대합니다. 모쏠 솔로 싱글 그대 처절하고 찌질하고 비참한 외침 비연애자들 중 챔피언을 가려내는 시간 비연애 챔피언스 리그 채팅창에 다 아는 내가 싫다 다 아는 용어들이구먼 이라고 하신 분인데 자 박문생 박플레이어 달수씨로 불리는 남자 박문성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아유 안녕하십니까. 예. 네. 아 네. 예. 장사 잘 되는 사장님 맞죠? 아유 어서오세요. 네. 어떻게 드릴까요? 자 풍선 자영업자 달수씨로 영역을 확장하면서 달튜브 달순의 라이브까지 개국을 하셨던데 제가 인사말도 해드렸고 네네. 제가 얼마 전에 차범근 축구상 시상식 사회를 장리원 아나운서와 봤는데 전 심사위원이죠. 예. 네. 아 심사위원으로 나올 때마다 아이들이 빵빵 터지더군요. 저 아저씨도 심사를 해? 하면서 그 레전드 축구인들 8명 정도였죠. 네네. 그 8명 사이에 딱 한 명 달수 씨가 속해 있어서 그래서 저는 진행자 롤로 저기 있었을 것이다 이런 느낌이었는데 아무튼 차범근 축구상 시상식 자체를 달튜브 팀 그 카메라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본인의 그 무대로 만들어 버리더라고요. 아, 잘 썼어요, 그 호텔. 차 감독님이 문성이 뭐 찍어? 그래서 예. 박문성 의원의 개인 다큐를 찍는 팀 같이 팔로우를 하고 있어 가지고 아, 실제 그렇게 찍었어요, 하나. 그러니까요. 나올 거예요, 이제. 거기 이제 차범근 축구상을 취재하러 온 각 언론사 카메라들이 많았잖아요. 네, 네, 네. 수군거리더라고요. 저 카메라들은 뭐야? 왜 따라다니는 거야, 저기 예. 막. 박문성 의원이 마치 정치인처럼 차 감독님께 이렇게 막 다가가서 인사하고 악수하고 막 껴안고 이러는데 카메라들이 뛰어와가지고 막 찍으니까 뭐지? 예. 그 판을 박펠레 판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이왕 시작하니까 이 악물과 악착같이 하는 겁니다, 아주 그냥. 예. BJ가 왜 심사를 하냐고 하신 분 있고요. 예, 벌룬, BJ가? 벌룬도르였냐고. 네. 그러니까 그 레전드 축구인들이 다 끼어있는데 그 테이블에 왜 BJ가 한 명 끼어있는 거죠? 실제 거기서 야방을 했어요. 예, 야외 방송을 한번 했습니다. 아, 거기서 컨텐츠를 써먹고. 네, 역시 풍선 자영업자. 아, 진짜 모든 것을 컨텐츠로 만드는 남자입니다. 아, 그 말이 맞더라고요. 네. 일상이 컨텐츠다. 자, 요즘 제가 그 박문성 의원의 그 트렌드와 흐름을 제일 많이 팔로우를 하는 사람이잖아요. 아, 요즘 제가 쓱 봤는데 살짝 위험하다. 네. 브레이크가 조금 필요하다는 생각을 제가 하는데 아무튼 일단 가는 데까지 가는 걸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가 곧 컨텐츠다. 네 요새 과몰입했다라고 하신 분 있고 꺾일 시기가 왔다고 하신 분 있고 뭐 이제 시작했는데 뭘 꺾어요. 한 달 네. 했구만. 아 채팅창에 독이 오른 것 같다고 하신 분이 있습니다. 자 아무튼 베텐에서 캐릭터들이 대부분 생성되잖아요. 우리한테 뭐 떨어지는 거 없습니까? 한번 뭐 통닭 한번 먹으러 가시죠. 닭 몇 마리 던져주고 끝내겠다. 네, 그렇군요. 아무튼 베텐의 원류니까 많이 집중해 주시고 저희 항상 1타로 모시지 않습니까? 아, 항상 고맙죠. 네, 잘 부탁드리고 채팅창에 우리는요? 파수들은요? 아, 근데 진짜 워낙 많이 이 파수분들이 그대로 이렇게 오세요. 네. 용어도 그대로 갖고 오셔가지고 그렇군요. 자,
문자가 왔는데 강수진님 달순의 라이브 풍선 100개 3번에 나눠서 주고 오는 길이에요. 한 번 해주면 재미없잖아요. 채팅 치는 것마다 대답해 주시니 너무 재밌네요. 참고로 제 아이디는 박펠레 못난이. 아 박펠레 못난이님 파수셨어요? 아, 어, 또 여자 파수시네. 근데 되게 궁금한 게 스보스 첩전 누구예요? 글쎄요.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누구 아니에요? 제 일상을 너무 잘 알아요. 아 제작진 같다? 스보스 첩자 아니에요. 어, 저희 그렇게 한가하지 않습니다. 예. 매번 들어오셔가지고 매번 저희 일상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요. 이제까지 이런 해설이어는 없었다. 펠레인가 달수인가 박문성입니다라고 하신 분 있고요. 네. 누구지? 스보스 첩자. 아니 꼭 스보스 첩자가 SBS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MBC일 수도 있고 KBS일 수도 있고. 아, 그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네. 알아요? 작전 세력의 핵심 아닙니까? 저쪽 편인 척하고 하는 거. 네. 조심하시고. 진짜 그런가? 네. 채팅창에 신여사님이라고. 아, 장지현이라고. 네. 자, 코너서의 코너 박펠레의 마이너리티 리포트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예측 2월 24일에 열리는 제91회 아카데미상 시상식에서 아, 한국에서 아주 뜨거운 반응을 얻었던 보헤미안 랩소디, 보랩이 작품상을 받을 것인지 아닌지 예측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전혀 생각지 않고 있었던 주제인데. 네. 근데 보랩은 보셨잖아요? 아, 봤죠. 두 번이나 봤죠, 두 번. 아, 감동적이에요. 네, 네, 네. 저는 VOD로 소장을 해버렸고. 어, 참고로. 대창도 같이 했으니까, 저는. 네. 예? 이거, 저는 그렇게 갔어 봤어요. 네. 아. 싱얼롱 할 때. 싱얼롱관. 두 번째는. 어, 그, 혼자 갔습니까? 아니, 같이 아는 사람들끼리 간 거죠. 네. 가가지고. 그렇군요. 자, 참고로 박문성 의원이 끼면 미국 대통령 선거가 어그러졌었고, 아카데미 시상식도 저주가 내려졌었고, 어, 2017년에 라라랜드, 상이 빼앗겼다가 뭐 이렇게 되는 아주 이상한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었어요. 맞아, 진짜. 네. 아카데미 상에 두 번째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보겠습니다. 아, 참고로 작품상, 그러니까 이제 대상이죠. 네, 최고의 작품 하나에 주는 상인데, 블랙팬서, 블랙클랜스맨, 보헤미안 랩소디, 더 페이버릿, 그린북, 로마, 스타이즈본, 바이스 이렇게 여덟 작품이 올라가 있습니다. 어, 두 개밖에 안 봤다. 네, 블랙팬서하고 네. 보랩하고. 어? 다 본다고 맞출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긴 하죠. 보헤미안 랩소디는 작품상뿐만 아니라 남우주연상, 편집상, 음향 믹싱상, 음악 편집상까지 다섯 개 부문에 노미네이트 돼 있어요. 자, 그리고 영화 로마. 왠지 로마가 딱 그런데? 이 어감 자체도?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10개 부문 최다 노미네이트가 됐습니다. 로마. 그래, 그럴 줄 알았어. 아, 뭔가 느낌이 에이스 이런... 로마 같고? 아, 친숙하고? 왠지 토티가 뛸 것 같고. 왠지 또 띠. 로마의 황태자가 있을 것 같고. 데로시가 막 배우 할 것 같고. 아, 그리고 뭔가 제국의 이름이 나고. 이 로마 그 로마 아니에요? 아, 아 그거 예. 아니에요? 네네. 멕시코 쪽에 동네 아, 이름이에요. 아, 예. 진짜? 어디 가서 일하는 생각 하지 마시고. 예. 알포소 쿠아론 오열이라고 하신 분이 있습니다. 아, 멕시코에 가구나. 네. 멕시코의 그 동네 이름이라고 들었어요, 저는. 네.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펠레, 선택은? 못 봤습니다. 어, 보헤미안 랩소디가 작품상을 못 받는다. 왜요? 예? 난 재밌게 봤지만 못 받을 것 같아. 어, 뭐가 받을 것 같아요? 로마. 아, 또띠 때문에? 뭔지 몰라, 그냥. 또띠가 수상소가 막어? 네. 뭔지 모르는데 로마가 받을 것 같아. 아, 그렇군요. 네. 자, 아, 속보. 아카데미 시상식 측 이번 상에도 반전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신 분 있고. 아, 치차리토 흐뭇이라고 하신 분 있습니다. 치차리토? 아, 속보. 박펠레 로마 코인 탑승. 네. 아, 속보. 퀸 중랑천에서 대한 공연 연다. 아, 브라이언 메이가 한국에 또 한 번 온다는 얘기 하던데. 중랑천으로 오나요? 슬퍼서? 저 불나라? 자, 어떤 결과가 과연 벌어지게 될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결과를 확인해 보시죠. 다시 마이크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결과에 따라서 마음껏 반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비연의 챔피언스 리그 시작합니다. 비참 코너는 비연의 중인 분들의 찌질하고 비참한 사연을 소개합니다. 솔로 여러분의 비참한 일상 많이 보내주세요. 네, 또 꽁트로 소개되는 사연하고요. 문자 사연 중에 오늘의 챔피언 찌질 사연에는 응원의 선물 보내드릴게요. 남성을 위한 2종 선물 세트, 탈모 샴푸와 두피 에센스, 그리고 닭가슴살 세트 보내드릴게요. 네, 여러분의 비참한 사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세부첸코 딱지뚠뚠님. 일 끝나고 지하철 타고 집에 오던 길에 어떤 여성분이 계속해서 저를 힐끔힐끔 쳐다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가 잠시 후
저한테 다가오길래 설레었는데 이번 역에서 내려야 되니까 비킬래요? 그래도 오래간만에 여자 사람이랑 대화했네요. 저 이번 역에서 내려요. 그거구나. 비켜요. 이거죠. 예. 뭐 일상입니다. 디폴트. 가장 기본적인 사연이죠. 그러니까요. 아, 그러니까 문 앞에서는 빨리빨리 비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익명으로 박모 씨가 보내셨습니다. 중랑천에서 오리 같은 겨울 철새들 관찰하고 사진 찍는 게 취미인데요. 슬슬 겨울이 끝나가니 오리 커플도 늘어나네요. 그래서 아, 직접 찍은 사진을 첨부해주셨는데 아, 저는 이거 보고 무슨 이거 아프리카인가? 생각했는데 아, 보니까 중랑천 사진이군요. 진짜 근데 아니 근데 이거 찍는 게 취미면은 네. 뭔 줄 알아야 되는데 오리 같은 이래 오리 같은 오리죠? 뭐 그런 거 아닌가? 오리 같아요. 청둥오리 이런 거 아닌가? 이거 이게 딱 오리죠. 오리 커플들을 찍었습니다. 익명 박 씨, 네 보냈습니다. 오리 같은. 네 다음은요. 임동민님, 저는 요즘 이상형 월드컵 어플에 빠졌어요. 원래 우유부단한 성격인데 이때만큼은 망설임 없이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제 모습이 마치 솔로몬 같더라고요. 솔로인 솔로몬. 그 솔로 몬스터죠? 네. 그래서 솔로몬. 솔로몬은 우리에게 그 지혜의 왕 그런 게 아니라 저희 베테너들에게는 솔로인 몬스터 캐릭터.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띠없이 잘해야 되는데. 네. 솔로 괴물. 네. 아, 채팅창에 저 형은 살로몬이라고 하십니다. 살로몬. 라고 하시면 있고. 아무튼, 아, 때리지 말아라고 질문들이 있는데 이상형 월드컵만큼 저희가 이거 혼자 하는 거잖아, 어차피. 참여하면서 내가 이렇게 단호하고 내 취향이 이렇게 확고했구나라고 생각되는 게 또 없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월드컵이 들어가거나 뭐 이상형 월드컵 이런 것들은 항상 행복합니다. 좋겠다. 네, 다음요. 풍요 속의 빈곤. 친구 다섯 명이서 걸어가는데 저 빼고 두 명씩 짝지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노래 부르면서 걸었어요. 뭐야? 나 혼자 그냥 걸었어. 이런 네. 거 아니야? 이게 그 아싸들은 이게 친구들 숫자가 홀수잖아요. 다급해져요. 항상 혼자 남습니다. 네. 그 노래 다 2로 나누는데 하나가 남아요. 네. 그래서 이럴 때는 빨리빨리 의자 차지하듯이 가야 되고 아, Sing Alone Street라고 하신 분이 있고요. 하여튼 소수일 때는 아니, 홀수일 때는 항상 내가 먼저 일단 같이 걷기라도 해라. 이런 거고. 무슨 노래 불렀을까? 예, 그래서 다섯 명이 걸을 때 맨 끝에 서면 당연히 남고 가운데 서잖아요. 아, 애매하다. 양쪽에 둘씩 묶입니다. 그래가지고 항상 그렇게 되는 법칙이 있어요. 기가 막히게 혼자 남습니다. 다음은요. 안영우님. 미국 경제지 포춘지에서 외로움은 신종 전염병이며 사회적 고립감은 우울증과 조기장 먹을 풀 수도 있다. 어, 진짜? 라고 하던데 성재형 오래 사세요. 안호용님 오래 사시고요. 네. 외로움은 신종 전염병. 전염되는 거 맞습니다. 네, 계속 전염되니까 베텐러들이 이렇게 늘어나잖아요. 우리 다 요절하겠네. 라고 하시면 있고. 여기 그럼 병동이냐? 아, 왜 이렇게 무서워? 근데 방송위원이 항상 이 솔로 부대장은 아닌데 아, 여기 항상 올 때마다 환영받는 이유가 아, 왠지 유부남인데 안 외롭진 않아요. 그죠? 사람이. 그리고 분명히 가족이 있는데 고립돼 있어요. 네. 묘한 캐릭터입니다. 네. 베텐 병동이라고. 아, 바펠렌, 아, 베텐 주임원사라고 하신 분 있고. 네. 다음은요. 강성재 배호동님. 샤워 중 뒤에서 뭔가 느낌이 느껴져서 돌아보니 선반이 염색약 상자에 여성 모델이 저를 보고 있더라고요. 뭔가 따뜻한 물줄기가 제 허전한 마음 안쪽까지 적셔주는 기분이었습니다. 염색약을 다 써서 상자 안은 비어 있었지만 그 상자는 여전히 샤워기를 향해 놓여 있습니다. 뭐야? 네, 이거 좀 어디 좀 불편하신 것 같아요. 네, 닉이 일단 마음에 안 들거든요. 닉만 듣고 저는 그 뒤에 내용이 안 들렸습니다. 차단해 주시고. 네, 강성재 배우도 3421님 오늘 익씹보다 더 비참하다는 안 익씹 당했네요. 에휴, 비참이나 들어야지. 우리는 3421님을 익십하겠습니다. 다음은요? 조금 낫네, 그래도. 6812님. 튀김 컵라면을 먹었는데 튀김사리가 7개나 들어있었습니다. 이거 좋은 징조네요. 그녀에게 고백하라는 거죠. 와, 그럼요. 인생 운이 여기 다 모였네, 그죠? 다 썼네, 여기다. 야, 튀김사리 7개면은 이건 거의 로또를 넘는 건 아닙니까? 와, 채팅창 이 정도면 고백해라.
7번 고백해라. 7개 들었습니다. 똑같이? 네. 아, 올해 운 끝났다고 하신 분 있고. 네. 책임. 네. 그렇죠. 7번 차인다는 뜻이라고 하신 분 있고. 7.8기. 아, 7년간 솔로일 거라고 하신 분 있고. 저주가 이제 쏟아지네요. 빌면 용신 나온다는데? 네. 아, 드래곤볼이니까 소원 빌어라. 라는 것이 있고. 이 정도면은 7년 지운을 쓴 거다. 자, 다음은요. 1542님, 점심 먹고 회사 화장실에서 후배랑 같이 양치하면서 대화하는데, 신혼생활이 이런 거구나 싶었습니다. 무슨 얘기죠? 아, 이거 이제 여자 후배랑 했겠죠. 아, 그러니까. 양치하면서 대화하는데, 아, 내가 결혼하면 이렇게 대화하겠구나. 여자 후배랑 같은 화장실에 들어갈 리가 없잖아요. 탕비실도 아니고. 뭐지, 그러면? 그냥 남자랑. 예. 근데 그런 느낌인데, 어, 예, 방송 의원은 신여사님과 같이 이렇게 양치하고. 신혼 때, 신혼 때. 신혼 때는 같이 네, 양치하나요? 신혼 때 하죠. 아, 그렇구나. 하죠. 좀 하죠. 한, 그럼 왜 같이 양치해요? 한 3개월? 아니요, 잠깐만. 왜 하는 거고, 왜 안 하게 됩니까? 뭐, 알겠어요, 그래. 아, 몰라요, 저는. 같이 양치해 본 적이 아니, 조금이라도 좀 떨어지게, 그러니까. 아, 떨어지기 아, 싫어서. 좀 같이 있고 싶어서. 근데 3개월 지나면 떨어지고 싶다. 많이. 자. 아, 딱 100일이군요, 라고 깨닫는 분들 있고, 100회 특집이라고 하신 분 있고, 100회 특집으로 떨어진다. 네, 신여사님 여기에요.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3개월이면 긴데? 라고 하신 분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1부 끝곡으로 다이나믹 듀오의 솔로 듣고 2부에 뵙겠습니다. 용국수님 100일 주기론. 같이 양치는 왜 하지, 진짜? 무슨 심리지? 떨어지기 싫어서 양치를 한다? 모르는 내가 슬프고. 자, 그럼 다들 모르는 그 느낌을, 그걸, 느낌을 그걸 어떻게 설명해달라고 그러냐, 느낌이지, 그냥. 아, 뮤직비디오가 진짜 꼭 나오는데. 같이? CF이 나오잖아. 나는 항상 분노 양치밖에 안 해가지고. 양치할 때 그 시간이 너무 아까워. 빨리 컴퓨터 해야 되는데. 가글이나 해, 그냥. 그러면. 참사요. 아, 2부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배성재 10, 박문성 축구 해설위원과 함께하는 비연의 챔피언스 리그를 듣고 계십니다. 자, 최대철님의 사연을 만나봅니다. 얼마 전 우연히 친구의 친구 생파에 쫓아갔다가 오랜만에 여자 사람들과 말을 섞게 됐어요. 오고 가는 질문과 대답 속에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될 줄 알았는데 내 마음처럼 잘 안 되더라고요. 아, 아 저기 처음 뵙겠습니다. 그 아이고 어떤 일 아세요? 아, 지 분위기는 그 뭔가 그 아 굉장히 그 커리어 우먼 그런 그 냄새가 좀 풍겨지는데. 아, 저 백수입니다. 에? 아 백수면 어때요? 아 그래서 이 딱 보니까. 돈을 많이 그 이 벌 상인데요. 얼굴이 딱 그 상이에요, 진짜. 저 빚만 2000인데요. 2000이요, 빚. 저 엄마 그런데 저 원래 그 빚이 좀 있어야 그 열심히 산다고 그러더라고요. 맞다. 제가 그 조만간 국내 여행 갈 건데요. 저기 좋은 데 좀 추천 좀 해 주실래요? 인천 월미도 쪽 어떠세요? 월미도요? 인천 거기 저기 팡팡 아니 거기 되게 시끄럽고 그 사람 많고 그 별로지 않아요? 그 여행은 좀 거기 제 고향인데요. 아 사실 제가 시끄럽고 복잡되는데 엄청 좋아해요. 사람 많고 그런데 진짜 엄청 저 그나저나 오늘 음식 맛이 좀 없죠? 너무 짠 느낌인데 그죠? 이 음식 제가 도와준 건데요. 네. 제가 사실 음식이 저기 그 좀 짜야지 저거 구미가 좀 당기죠 제가. 안녕히 계세요. 제가 입만 열면 뭔가 갑분싸가 되고 분위기 탈룰라가 돼버려서 그냥 집에 일찍 왔습니다. 예. 아, 사실 이분은 필사적인 탈룰라를 계속하는 것인데 알고 보면 운이 나빴던 것이 아니라 어차피 이 최대철님의 공략하는 그녀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탈룰라 할 일들이 생기는 거고
그녀는 탈압박을 하고 있는 것이고. 최 대표님 모르잖아. 모르는 건가? 모르고 보낸 거예요. 모르잖아요, 지금. 아, 모르고 왜 차 있는지 모르잖아. 네, 얼굴을 탈룰라 해야 된다고 하신 분 있고, 와, 고딘급 철벽이라고 하신 분 있고, 대해안 줄. 최대철님은 계속 지금 생각하니까 왜 그랬지? 내가 진짜 운이 나빴어. 왜 그랬지? 내가 하필 음식 얘기 왜 가지고? 최대철 왜 그랬지? 왜 그랬지? 최대철님. 문제는 대철이다. 최대철님 맥스철이라고. 최대철. 여십니까? 영원히 모를 수도 있는데 저희가 모르는 사람 몰라요. 여기서 끊어드릴게요. 네, 이건 스킬 부족이나 운이 나빴던 것이 아니라 그냥 최대장에 아이고 대철아. 라고 했어요. 맥스철님 힘내세요. 대철. 네. 자, 아무튼 이분 같은 경우에는 입만 열면 실수하는 경우도 있는데 방송에는 어떻게 요즘 풍선을 입만 열면 받는다고 합니다. 아, 그거보다 뭐 저는 입만 열면 틀렸죠. 틀렸다고요? 네, 맨날 빗나갔죠. 그렇군요. 네. 아, 요즘 뭐 좀 틀려야 되는데. 그거 바라는 거예요 지금? 그럼요. 그래야 이제 한 1년 놀리고 풍펠레라고 하신 분 있고. 자, 여러분의 비참한 문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035님, 혼자 사는 흔한 자취생입니다. 집에서 폰 잃어버렸는데 무음도 아니었는데 아무런 문자도 전화도 안 와서 12시간 뒤에 찾았어요. 알람 덕분에요. 비참하네요. 다행이네요, 진짜. 알람 덕분에. 이런 거는 우리가 폰 잃어버렸다 찾은 것 자체가 행복이기 때문에. 근데 집에서 잃어버렸대잖아. 그러니까. 예. 들어갈 때 많아요, 집에도. 디폴트 사연이고. 알람을 해놓은 것 자체가 참 현명하게 느껴집니다. 채팅창에 1045면 SBS 러브 FM이 보냈냐고 하십니다. 네. 다음은요? 이정우님, 제 눈이 진짜 렌즈 낀 것처럼 예쁜데요. 뭐지? 눈 마주쳐주는 사람은 택배 아저씨 뿐이네요. 가끔 아저씨가 바빠서 집 앞에만 놓고 가면 세상스러워요. 그리고 뭐, 다행히 저희한테 무슨 사진 같은 거. 예쁘지 않아요? 뭐 이런 거 안 보내셔서 참 다행이긴 합니다. 네. 아, 채팅창에 데프콘 형이야? 물어보신 분 있고. 안과 가면 사랑받겠다라고 하신 분 있고. 천진만이니? 세계라서 이쁜가요? 천진만이니? 그리고. 천진만. 채팅창에 실례지만 한우세요? 아, 한우! 자, 한우는 예쁘니? 눈이. 이 한반도에 사는 모든 생물 중에 가장 예쁘죠. 어마어마하지 진짜. 막 눈물 떨어질 것 같고. 예. 한우. 아, 채팅창에 이영표 오세요. 초롱이. 한우니. 자, 그야말로 눈망울 최강 한우. 이정우님. 아, 한우자가 됐습니다. 자. 아, 저는 흑우인데요. 자, 아, 횡성에 사냐고, 이정우님. 지역은 모르겠어요. 네. 아무튼, 아, 채팅창에 뚜뿔자. 뚜뿔자. 네. 횡성에 사시는 뚜뿔 이정우님. 아, 그래서 택배를 받으셨구나, 횡성에서. 예. 아, 이거 가끔 가잖아요, 거기. 그러니까요. 예. 자, 뚜뿔. 자, 다음은요? 1622님. 새 옷을 샀는데 입고 갈 데가 없어서 2주째 방치 중입니다. PC방에 입고 가긴 싫거든요. 겨울 옷인데 어쩌죠? 아, 어떻게 해야 되지, 진짜? 그 예전에 저희 입고 잤다는 분이 있거든요. 맞아요. 잘 때 입어요. 맞아요. 하신 분이 있고. PC방에 입고 가는 게 왜 나쁩니까? 요즘 뭐 담배 냄새 안 배게 PC방도 잘 관리. 요즘 못 필걸요? 공조가 잘 돼 있는 데도 많고. 또, 물론 라면 냄새나 뭐 이런 게 뵐 수는 있습니다만. 보일러. 마트 갈 때 어때요, 마트? 보일러 꺼놓고 집에서 입으라고 하신 분 있고. 그래도 괜찮네. 아, 외투니까. 왜 마트 가실 때? 밖에서 텐트 치고 입고 자라고 하신 분 있고. 종로 기금속상가. 마트 가면은 사실 괜찮아요. 그러니까. 그죠. 다닐 때도 많고, 눈 마주칠 때도 많고. 아, 채팅창에 새 옷 보여주고 싶어서 마트 갈 때 추천하신 분들 꽤 있네요. 중랑천 산책용으로 써라. 마네킹 하나 사자. 마네킹 입혀놓으라고요? 왜 그런 짓을 해야 되죠? 자, 다음은요. 자, 정규영님. 꿀팁 공유해드리겠습니다. 혼자 스케이트장 가지 마세요. 넘어져도 비웃어줄 친구 하나, 일으켜줄 여친 하나 없어서 두 배로 서럽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도 있고, 그 혼자 놀이동산 가는 것 자체가 좀 쓸쓸해요. 제가 그 첫 놀이동산에 갔을 때가 이제 그 아버지랑 갔는데 아버지는 타기 싫다. 그래가지고 혼자 이제 타러 갔어요. 그래가지고 그 열차를 탔는데 보통 그 다 2인 좌석이잖아요. 그러니까 혼자 이렇게
그 줄 세우는 분이 혼자세요? 혼자 여기 타시고 옆에 누굴 앉혀주지 않아요. 맞아. 혼자 맞아. 타고 가는데 누가 탄다 그러면 탈 순 있지만 예. 그리고 갈 때 출발할 때 거기 남은 사람들이랑 이렇게 인사를 하잖아요. 아는 사람들이랑 못 하겠더라고요. 모르는 사람이어도 옆에 누가 있으면 아 하고 서로 웃고 아 웃고 이렇게 하는데 아무도 없으니까 할 게 없어요. 아무리 액션도 할 수 없이 그냥 아 직진. 예. 네, 그거 보고. 옆에 없으면 더 무섭네. 그거 이거 막 올라갈 거 봐 그냥 느낌이. 아 그런 거를 공유할 사람이 없는데. 태핑창이가 다 해본 형이라고 했네. 아 이거 초등학생 때 이야기라 뭐 먼 옛날이니까. 떡잎부터 대장이었네. 어심있고. 아 사실 그 게롤트리비아님이 계신데 범퍼카가 사실 더 슬펐어요. 아 부닥쳐야 되는데. 예. 네, 가서 또 아는 사람이랑 부딪혀거든요. 범퍼카는 좀 부닥쳐야 되는데. 아는 사람 부딪혀 아예예예 이래야 되는데. 아니 모르는 사람들끼리 부닥치면 어떠냐 분위기가 뭐야. 그거 있어. 뭐야. 그냥 교통사고 난 거예요. 네, 길에서 튼 8대1로 하시죠. 이런 느낌. 그래서 아 뭐야. 그야말로 저는 그래서 거기서 운전 연습을 하는 피해요. 범퍼카인데 목적은 피해 다니는 거. 아 나 진짜 운전 진짜 잘한다 막 이런 느낌. 범퍼카에서 아우토반이 됩니다. 베스트 드라이버. 아 채팅창에 배영 그만하라고 눈물 난다고 하십니다. 아니 범퍼카 혼자 안 타봤어요? 범퍼카는 안 타봤다 야. 어떻게 혼자 타 그래도 누랑 타지. 자 혼자 경부고속도로. 네. 네. 매드맥스도 돼요. 자 다음은요. 이윤진님. 백스코에서 웨딩 박람회 열리는데 표가 생겨서 갈 사람이 없어 혼자 갔어요. 웨딩 드레스가 나를 보고 너는 왜 왔니? 하는 것 같았어요. 아 근데 여성 비참 파수시네요. 그런가요? 이윤진님. 웨딩 드레스니까. 네. 자 웨딩 박람회를 혼자 가는 사람은 놀이동산보다 더한 거 아닌가요? 아 여자 아니, 얘기하기는 좋죠. 아 그냥 뭐 바빠서요. 어 핑계는 될 수 있는데 본인을 속일 수는 없잖아요. 그죠? 자기가 거울 보면서 어, 나 바빠서 후남친 어, 후신랑이 없 바빠서 이런 식으로 아, 이거 진짜 뭐 트렌드를 보는 것도 아니고 웨딩드레스는 어차피 또 이게 유행도 막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미리 반한다고 되는 것도 아닌데 내일은 육아용 박람회 가자라고 하신 분 있고요 업계 사람인 척해 라고 하신 분 있고 아 유행이 좀 요새 그렇구나 막 이런 거 본인과의 스몰토크 마네킹과의 스몰토크 아, 채팅창에 처음 본 여자님. 아직 본인을 속이는 단계는 못 가셨네. 이분은 가신 거죠. 이렇게? 네, 이분은 가신 거죠. 처음 본 여자님은 가신 거예요. 나를 속일 수 있어요. 아, 나는 지금 재밌게 놀다 와서 갔지. 뭐 이런 느낌. 이 드레스 재밌네. 아, 평가하듯이. 네. 나. 그래요. 골목 식장. 예, 그래가지고. 골목 어, 이 드레스 진짜. 재밌네. 본인을 내려놔야 됩니다. 다음은요. 자, 김준기님. 배고파서 영화관에서 음료 라지 사이즈 샀는데 빨대 꽂는 게 어, 가운데가 아닌 양옆 끝에 있더라고요. 기분 나빠서 양 끝에 어, 두 개 다 꽂고 번갈아 맞았습니다. 웃겨! 뒤에 이런 거 읽지 마요. 취임새 제발 좀 아니 읽지 말라는 게 아니라 늦지 마세요. 좀 보내주세요. 여기가 제일 슬퍼요. 비참해 보내면서 뒤에다가 본인의 셀프 감탄사. 이런 분들이 이제 혼자 본인을 내려놓는 분들이거든요. 본인을 속이는 분들. 네. 웃겨. 아, 근데 그 이런 거는 뭐 흔한 일 아닙니까? 큰 음료를 주잖아요. 라지 사이즈. 그래가지고 이게 사실 빨대 하나 꽂고 들어가면 좀 썰렁해요. 그래서 양쪽에 꽂고 반쯤 먹다가 다음 빨대로 먹으면 되네. 아, 양 끝에. 그래서 이게 뭐, 아, 굳이. 네. 이기통 빨대, 그죠? 웃겨! 이기통으로 외롭다고 하신 분 있고, 아, 콧구멍으로 마시냐고? 두 개니까. 아, 오, 코로... 재밌는데, 이거! 아, 이 콜라 재밌네. 자, 아, 트리창에 어떻게 저렇게 잘 알지? 자, 다음요. 3856님. 버스 타려는데 여성분이 교통카드를 안 가져오신 것 같아서 기대하면서 대신 내드린다 했는데 그냥 내리시더라고요. 아. 덕분에 앉아서 갔네요. 아, 이 정도 선이면 선의를 그냥 호의를 받아들여주시지 왜. 아니 개인적으로 그냥 친절을 하려다가 매너 있고 친절하려다가 좀 거절당했으면 그건 너무 이렇게 비참하다고 보고 싶지 않습니다. 네. 채팅창에 퇴치 완료라고 하신 분 있고 거의 DMZ급 아 퇴마사라고 하신 분 있고 아 1300원도 안 되는 못난이라고
1300원 이하 못 나니라. 아, 그리고 돈 아낀 사연은 언제나 이득이라고 다들. 그러니까요. 어, 박수 쳐주고 계세요. 그 순간의 감정 때문에. 네. 굳은 거 아니에요? 차라리 버스 놓치는 게 낫다. 그런 거죠. 네. 다음은요. 6642님, 버스가 사람 많은데 한 커플이 서서 꽁냥꽁냥 거리길래 급정거할 때 인파에 밀린 척 퍽 밀어버렸어요. 어. 아, 이건 이런 신체 접촉은 좀 폭력이 될 수도 있으니까. 속으로만 잘하셨다고 얘기하는 건데. 네. 웃겨! 채닝차게 인성이 안 좋다고 지금 선 넘지 말라고 다들 욕하고 계세요. 추하다 파스야. 편집하라고 하신 분도 있고. 아, 인싸들 튼튼하니까 조심하라고 하신 분이 있습니다. 네. 추한 못나니. 다음요. 5676님. 배텐 들으면서 가고 있는데 음주 단속 때문에 창문 내려야 해서 배텐 껐어요. 죄송해요. 이건 근데 켜놓으면 안 되나? 아, 창피하니까. 경찰 아저씨는 창피하니까. 우리 아저씨 창피해요? 경찰 아저씨 이렇게 하면서 아유 배텐 들으세요. 배텐을 부끄러워하는 그 경찰도 아는 거 아니야. 걔는 잉크하고 둘이. 네. 자, 아무튼 채팅창에 나도 대외적으로는 배텐 몰라라고 하신 분 있고. 웃겨. 어유 못난이세요? 하고 경찰관님과 스몰 토크가 가능한 상황이고. 자,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버스커 버스커 동경소녀. 배성재 10 2월 27일 수요일 방송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비연의 챔피언스 리그 풍선 자영업자 박문성 축구 해설위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2825, 비창, 예. 예, 2825님. 제가 이제 머리 밀고 얼굴에서도 흰 털이 나는데 이게 뭐야? 뭐지? 잠깐만. 뭐, 제가 이제 머리 밀고 머리 얼굴에, 말고. 아, 머리 말고. 아, 진짜. 여러분 이해 좀 해주세요. 워낙 많은 채팅창을 요즘 소화하는 풍선 자영업자다 보니까. 어, 제 눈이 안 보여. 왜 사람 머리를 밀고 그래요? 지금 전탈협에서 여기 좌표 찍어요. 자, 2825님. 제가 이제 머리 말고 얼굴에서도 흰 털이 나는데요.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관상학적으로 위대한 사람이란 뜻이래요. 쪽쪽 기르려고요. 여성분들이 보고 다가오겠죠? 위대한 이제 도사님이나 뭐 이런 쪽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요. 뭐 이거 축하해드려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죠? 자, 뭐 축하드립니다. 그냥 50대신가? 라고 물어보신 분 있고요. 나도 지금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도사님은 솔로일 거라고 하신 분 있고 채팅창에 백색 못난이라고 하신 분. 못난이가 너무 오래가네요. 네. 다음은요. 박재원님. 얼굴에 뾰루지 두 개가 나란히 난 게 싫어서 후딱 잤어요. 다음날 보니 아래에 하나 더. 세 개가 더 났... 세 개가 났네요. 번식하는 건가요? 불쾌합니다. 아, 두 개 나란히 있는 게 싫어서. 원래 짜면은 계속 막 번지지 않나요? 그렇군요. 채팅창의 역적의 상이라고 하신 분 있고. 네. 자, 다음은요. 3200님. 꿈에서 여친이랑 헤어졌어요. 슬퍼하며 눈 떴는데 현실은 여친도 없네요. 뭐 이거 빨리 읽긴 잘하셨습니다. 네. 다음은요. 배영배님. 길 가다 맨홀 뚜껑에 걸려서 넘어지는데 순간 손을 뻗었고 제 무릎 대신 핸드폰 액정이 깨졌습니다. 무릎이 깨질걸. 그러게. 네, 순간적으로 그렇게 되는데 그래도 크게 안 다치신 게 다행이네요. 맨홀 뚜껑에 걸렸다면 그거 좀 위험한 상황이었을 수도 있잖아요. 빠질 수도 있겠네. 네,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서영배님입니다. 왜 배영배라고 있지? 나 진짜? 네. 이제, 요즘 글자가 잘 안 보이세요? 네? 아, 자꾸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방송 거야. 방송 좀 주셔요. 그 인방을 너무 많이 해 사람이. 네. 자. 네, 언제나 우리 베텐너들은 건강하면 최고입니다. 네. 거꾸로 해도 배영배. 왜 배씨를 만들어요? 서씨인데. 다음요. 8022님, 이말년 웹툰 보면서 표정 따라 짓다가 카페 여직원이랑 눈 마주쳤어요. 3초 멈칫하면서 더 슬펐네요. 자, 3초나 멈칫했다는 건 거의 정지화면이었다는 거잖아요. 그죠? 이말년의 웹툰 표정은 어지간하면 따라하기 힘든데 은근히 도전해보고 싶은 그런 겁니다. 네. 3초 동안 욕한 거라고요? 3초면 굉장히 길어요. 그러니까. 네. 고백으로 혼내주자라고 하신 분 있고
사지로 몰아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짐 캐리세요. 무슨 분 있고. 아, 이말년, 너도 할 수 있어. 알바, 신고할까? 예! 이런 표정을 지은 거죠. 3초 뭔지? 3초면 스턴 당한 거, 스턴 거래 당한 거라고. 근데 진짜 긴데. 예. 다음은요. 공이사모님, 여자 선배한테 좋아한다고 고백했다 차였는데, 알고 보니 사내 연애 중이었어요. 청첩장 받았습니다. 하필 저랑 친한 남자 선배인데, 결혼식 가야 하나요? 가야죠. 그래요, 뭐. 그들은 이야기를 했을까요? 공유 하나 했지 이런 거? 아, 여자 선배가 그 결혼할 예비 신랑한테 아, 저기 좀 후배 걔가 나한테 그랬지 그런 얘기 안 하나요? 퇴사하자라고 하신 분 있고 돈만 보내라 가서 뷔페 거덜내라 가서 신랑 보고 울어라 하고 쭈꾸미 하나 고백했어 뭐 이런 얘기 갈비탕 세 그릇 때려라 라고 하신 분 있고 남친이 경계 하나도 안 할 듯. 누구? 아? 아, 걔. 아, 그래. 어떻게 해, 너. 자. 이 결혼 반대야 외치라고 하신 분이 있습니다. 자, 다음. 그런데 사람들이 막 웃어. 심각한 게. 아, 쟤다, 쟤다. 아, 쟤 왔어! 쟤다. 아, 이랬어. 7700님. 여사친이 저보고 돼지 닮았대요. 뭐야? 뭐죠? 핑크핑크하고 귀엽다는 얘기인 건가요? 올해 돼지띠니까 저랑 사귀자는 건가요? 아, 여친이 아니라 여사친이 돼지를 닮았다라고 하는 거. 이게 어지간한 용기가 있지 않으면 사람한테 돼지 닮았다고 하기 어렵거든요. 이거 어렸을 때나 네. 좀. 그 얘기는 들어갔다. 접근하지 말라는 얘기일 수도 있고. 야, 너 돼지 닮았다. 그냥, 아니, 너 돼지라고. 내 다음 돼지. 라고 하신 분 있고. 핑크핑크. 살 좀 빼라고. 라고 하신 분 있고. 야, 이거 진짜 신박하다. 올해 돼지띠니까 저랑 사귀자는 건가요? 연결시키는가? 이게 사실 올해만 아니라 12년 중에 한 번 이런 소리 들었을 때 착각이 가능한 해입니다. 네, 아 리얼 돼지라고 하십니까? 네, 여사친 강직하네. 네, 우리 너무 생득한 것 같고 뭐라고 안 됩니다. 자, 안정래님 혼자 식당 들어가서 2인분만 시킬 수 있는 찜닭 시키면서 오기로 한 친구가 안 왔다며 묻지도 않은 직원에게 말하며 주문해 혼자 먹었어요. 이거는 뭐 그래요. 뭐. 그 찜닭은 1인분 안 되죠. 찜닭은 그치? 보통 뭐 중짜, 백짜 이렇게 나오니까 중짜가 최소한 2인분 그렇죠. 정도니까. 어, 채팅창에 성재형이 전문가라고 하신 분 있고 성재형 일상이라고. 아주 지금 얘기할까 하다 말았는데 찜닭이야 뭐 그냥 중짜 시켜가지고 그러니까 공깃밥 하나랑 먹는 거 정도. 와 공깃밥도 먹어? 거기 찜닭에 아니 근데 찜닭이 저기 나오잖아요. 그 녹말면 같은 거. 당면인데 그 중국 당면 같은 거. 넙대대한 거. 네. 그거 마른데 양. 아 이게 좀 남겨야죠. 쿨하게. 뭘 그 싹싹 긁어 먹습니까? 예. 네. 자, 소짜가 있으면 참 좋은데 그게 아니라면 찜닭 하나랑 뭐 밥도 한 반 공기 정도 먹고 그 정도면 괜찮지 않나. 뭐 술 한잔 하시는 분들은 뭐 어렵지 않아. 아, 좋지. 찜닭 네. 좋죠. 자, 저 형 안 남긴다라고 싹싹 긁어먹는다는 얘기라고 하신 분 있고요. 다음요. 자, 주병고님 육식 공룡상 연예인으로 공유 김우빈 씨가 있던데 전 초식 공룡상이거든요. 초식은 누구 없나요? 어쨌든 같은 공룡인이 됐나? 아 이거 마지막으로 이거를 초식 공룡상이면 그 초식 공룡은 그 크게 두 가지로 나누죠. 그 물에 사는 목이 겁나긴. 어, 아 그 친구가 초식이에요? 그거 있고 이제 뿔이 세 개나 있는 뭐 트리케라톱스 이런 쪽 뭐 할 수 있고. 아 그냥 둘리 닮은 거라고 하신 분 있고요. 둘리 닮았다. 둘리는 그냥 라면 먹잖아요. 라면 항상. 네. 둘리 엄마상이라고 하신 분 있습니다. 둘리 엄마 닮으셨네. 우리 주병고님. 네. 자 둘리 엄마 기억 다들 하시죠? 예. 그 정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선물 받으실 분 소개해 주세요. 일단, 저의 주변분이 삼엽충이 아닌 게 다행이라고. 자, 저는 이정훈님 일단 드려야죠. 혹시 한우세요? 드려야죠. 이정훈님 하나 드리고. 어, 저는 웨딩박람회 혼자 간. 어, 대단하죠. 대단하신 분이 진짜. 그리고. 어, 두 분만 드려야 되나요? 아, 그래요? 네. 저는 정규영님 드리겠습니다. 혼자 스케이트장에서 넘어진 분. 저는 익명 이분 드릴게요. 박모씨쯤. 익명... 오리 같은. 아 오리 사진 찍어주신 분. 네. 익명박님까지 저희가 네 분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박문성 해설위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익명박 이분이 전화 오셨던 그분 아니겠지? 아닌 것 같아. 아직 잘 모르겠네. 익명박 씨가 맞네. 이제 끝곡 소개 가겠습니다. 광고 듣고 왔습니다. 배성재 10 수요일 방송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끝곡은 잠시 후에 방송이 이어지는 존 박의 Understand입니다. 야한 꿈 꾸세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너무 일찍 끝났잖아. 트레트로. 여러분 오늘 생방 합니다. 어디 오셨나? 아, 미연이. 언니는 스케줄 짜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언니, 저희가. 그러니까. 이렇게 있더라고요. 아침이. 네, 그럼 네네. 이쪽은 없는 거고. 네. 이것도, 책도 없고, 이렇게 벽지도 있고. 이렇게 있는 그렇죠, 원래는. 네, 이런 식으로 있으니까, 없는 날만, 있는 날은, 있는 날은, 날은 월요일. 월요일 괜찮아요. 월요일 몇 시 정도예요? 그러면은 지금, 영국 오빠랑 조율을 해야 되는데, 몇 시가 괜찮아요? 좀 빠르게 좋죠. 왜냐면, 넘겨주면. 제가 여기, 월요일마다 11시 오니까. 네네. 하고, 잠깐, 아, 넘어가서. 아침 11시요. 예. 근데 뭐 어차피 다른 데 갔다가 또 들어올 건데 네네. 너무 그럼, 또 이제 늦어지면 그러면은 한 7시나 7시 반이 될 것 같거든요. 괜찮게 네. 그러면 그 저희가 이거 없는 날은 그냥 그렇게 알고 있을게요. 네, 그래서 네, 날짜 그렇게. 지금 뽑아서 다시 한번 드릴게요. 네. 아침 경기가 비행주가 거의 격주여가지고 뭔가 격주가. 이게 있거나 없거나 그때는 좀 학교 해서. 수업도 목요일로 옮겼거든요. 아무튼 좀 혹시 그러면은 학교 그 학교는 목요일. 근데 방학 되거나 이러면 다시 목요일. 어 가능하죠. 네. 제가 3월 7일 날 개강이니까 그러면은 언제 끝나죠 학기가? 학기 6월 말. 어, 그렇게 빨리 끝났나? 6월. 아 진짜 대학생 짧아. 그러면 뭐 다시 방학 때는 상관없죠. 6월 말까지 하나? 6월 중순에 끝나지 않나 보통? 아, 6월 중순이나 말 뭐 이럴까? 여러분 네. 박 교수님입니다. 어디서 강의하시죠? 국민대산. 무슨 과목은? 뭐 그냥 축구 산업, 아, 스포츠 산업 대학원에서 뭐. 스포츠 산업 대학원. 아 그럼 대학원생들 대상. 강좌 제목이 뭡니까? 기억이 안 나요. 풍선학 교수. 청춘 스포츠. 아, 강좌 제목 역배로 가는 길. 풍선의 미래는 뭡니까? 강의를 풍선으로 신청 가능합니까? 아니야, 강의를 아프리카로 열지, 그리. 뭐야, 또. 라이브로. 어디서 그렇게 하시는 분이 있다고 그러던데, 오늘 네, 교수인데. 아니, 인간과 실제 강의의 만남. 리액션 강의? 리액션 강의? 리액션 강의는 진짜 할만하다. 여러분 어쨌든 이번 시즌 품맥골도 박문성의 소련이 같이 해주기로 했기 때문에 품맥골은 언제 녹음하죠? 하면 기본적으로 목요일. 목요일? 어? 목요일인데? 목요일 언제야? 11시 낮? 낮은 괜찮지. 몇 시간인지? 8시 저녁? 그럼 그게 중세 시간이겠는데. 근데 그럼 다른 거 줘줘. 지금 이제 처음에 초반에 좀 안착을 시키려니까 좀 많이 하는 것 같아. 안착되냐? 인터뷰 코너 때문에 다들 걱정하더라고요. 이 박펠레의 리액션이 없으면 품맥골 인터뷰가 살질 않아요. 유럽 챔피언스 리그는 아, 좀 진짜 이게 컨텐츠만 놓고 봤을 땐 최고인데 시간이 안 돼. 아시아에서는 이게 새벽에 뭘 하면 앞뒤로 다 잠도 못 자고 저 이거 하면은 거의 한두 시간 잠깐 눈 떴다가 잤다 하니까 아이 챔스 그때 한 두 시즌 했을 때 체력이 장난 아니에요. 막. 그게 가는 것 같아 그게. 챔스 하루만 중계해도 앞뒤가 그냥 날아가 버리니까 후유증이 너무 심하니까 EPL이 진짜 좋은 컨텐츠 같아. 그러니까 라리가가 우리나라에서 좀 경쟁력을 못 갖는 게 시간대가 새벽 5시니까 그 좋은 컨텐츠를 갖는 거죠. 사실 레알이나 뭐 바르셀로나 코마 이런 경기들은 진짜 재밌는데
직장의 명언이 있죠. 시간의 수당은 다 약값으로 나간다. 결국.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그러니까 프리미어리그는 매우 전략적이고 철저하게 아시아 시장에 맞춰버린 건데. 그 애들 킥오프를 막 12시에 버리니까 점심에. 사실 그거는 컨디션 관리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시간대인데. 아, 유럽 챔스는 진짜 힘들어. 파리. 일단 오, 이따가 새벽에는 ATM하고 유벤투스 경기가 조금. 우리나라 중계가 많이 사람 생체 리듬도 좋아지는데. 여기 안에는 뭐 먹을 거 없죠? 어? 위에 갖고 몽쉘 같은 거 있는데. 네? 몽쉘 통통 같은 거. 아니, 괜찮아. 피자 들어가는 거 같은데? 어? 막 비행기. 택시 타볼 거예요. 뭐? 택시 탈 거예요. 셀코 선생님은 몇 시에 들어가시나? 10시. 우리 경쟁 프로야. 되게 준비 열심히 하시네. 참깨라면, 아, 맛있죠. 참깨라면. 아, 참깨라면. 맛있어요. 국물 맛있고. 어차피 가서 라면 끓여 먹을까? 그것도 컨텐츠로. 자꾸 아, 그냥 아무 때나 켜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 때 켜도, 지금 켜도 돼요, 만약에. 뭘로요? 핸드폰으로 돼요. 일상이 컨텐츠 되니까요. 아. 아, 그때 진짜 웃겼는데. 메이크업 하신 거. 메이크업이 뭐예요? 그때 우리, 그, 우이가 해드렸잖아요. 아~ 메이크업 아~ 방송. 뷰티 아, 방송 하면 진짜 웃길 것 같아요. 아, 이제 배튼 MT 하면은 다들 컨텐츠 경쟁부터 가지고. 다 느끼고 와. 아, 유튜브 제 거 보세요! 제 거 보세요! 핸드폰을 다 어디다가 이렇게. 한 곳에 모아놓고서는 시작해야 돼. 진짜. 우리 MT. 자! 여러분, 갑자기 막, 자! 여러분! 막, 뭐, 어딘지 모르... 자! 여러분! 자! 자, 이제 시작하시죠. 그러면서. 표정이야, 나. 우리 MT를 이제 중계권을 팔아야겠다. 여기다가 얼마 받고, 남이춘 얼마 받고, 악서가 얼마 받고. 이말년도 트위치 키고 다니는데 이말년한테도 중계 배틀 MT 중계권 판매해도 되겠는데 MT 중계권요? 힙하다. 서구는 공짜로 해주자는 거야. 그게 서구는 공짜로 주자. 소상공. 보통 프리미어리그나 이런 것도 시장을 사건 보호야. 시장을 이렇게 봐가지고 저쪽에는 일단 좀 싸게 주자 그런 거 있잖아. 전화라는 일단 싸게 줘서 키우자. 우리나라에 뭐 이제 미국 스포츠 중에 인기가 좀 떨어지는데 현지에서만 인기 많은 것들은 우리나라에 좀 싸게 넘기기도 하고. 네. 네. 이말년은 빅마켓이잖아요. 네. 중계권 어떻게 보면 이말년 중국이지. 비싸게 팔아야죠 거기다가는. 아이고. 서구는 하는 게 적자라고. 용국스님 무소유. 용국스님은 여러분 MT에 온 적이 없어요. 아, 장사해야 돼. 이러면서. 아, 그러니까. 예전에 그 어디서 우리 뒤풀이 할 때만 한번 왔었구나. 첫 번째. 첫 번째. 첫 회식. 어. 첫 회식 맞아, 이후에 맞아, 맞아. 온 적이 없죠. 곱창 협찬이나 좀 받아야겠어. 곱창 협찬 받아서 뭐 어떻게 먹냐? 응? 어떻게 먹어 그래? 먹어. 배달 돼요? 가서 먹으면 되죠. 다 있는 거 그러니까. 포장해서 줘. 소곱창 아니야? 네? 소곱창 아니야? 그럼 돼지곱창 같은 거예요? 소곱창. 소곱창을 해서 준다고? 그럼 어떻게 먹지? 배달은 배달해 줘. 데워서. 데워 먹으면 되는 거 아니야? 데워서. 아, 네 그러기는 좀 맛이 없어? 아니야 고기는 맛있어요. 맛있어? 그렇게 해도 맛있을 것 같아요. 아 먹은 거 아니고. 왜냐하면 곱창 자체가 기름이 되게 많은 음식이라 식으면 기름이 굳어서 그것 때문에 그렇지.
한번 콜라보, 돼지고... 콜라보로 박펠레와 용곱창집에서의 라이브 한번 해야겠는데. 뭐, 저번에 오셨었죠? 나 거의 안 갔어요, 그때. 아, 안 가봤어요. 그래서. 아, 그 곱창, 그래서 그 곱창이 어떤 곱창인지가 머릿속에 없어요. 가가지고 이제 디스에 막, 아, 이 곱창은 좀. 똥만 맛있네. 아니, 곱창은 그 용구 이제 쌍욕한다. 웬만해서 곱창은 다 맛있어. 곱창! 자, 웬만하면 다 맛있어. 아, 노란 곱창. 노랑 통닭을 사들고 용곱창에 가봤습니다. 컨텐츠. 아, 얼마나 욕을 먹나? 가보니로 해야 돼, 가보니. 썸네일 이렇게 해가지고, 노랑 통닭이랑 곱창. 이렇게 해가지고. 가봤습니다. 이거 좀 약간 그런 거, 약간 좀. 가보니. 가보니, 막 물음표가 막 느낌표를 여러 개 해야 돼. 그래가지고, 그걸 컨텐츠로 해가지고, 용국승이 과연 욕을 몇 번 하나. 다 삐 처리해가지고. 경악하는 표지 이렇게 하나 해놓고. 아주 거기 101이랑 방탄 멤버들이 앉았던 자리들 한번 이렇게 보고. 대박! 저 그렇게 써야죠. 대박! 아, 삐. 아. 가서 떡만 시키고 통닭 먹고. 저 곱창 됐고요. 떡만 주세요, 떡만. 그리고 진상 손님이 대바 대본이. 아, 거기다가 박펠레가 앉은 자리 이런 거 하나 만들고 왔습니다. 네. 죄송한데 양념도 좀 주세요. 찍어 먹게. 아유. 달수대 유튜브. 곱창집에서 치킨을 먹는 BJ가 있다? 아이고 떡 먹는다 할 수. 아이고 1분 미리보기 있나요? 중대 발표 하겠습니다. 노랑 통닭을 들고 곱창집에서 중대 발표를 하겠습니다. 아이고 그럼 이건 뭐 컨텐츠야. 대단하신데 여러분. 아 역시 고비 콸콸콸. 전문가들이죠. 100만 각인데. 이렇게 바꿔놔. 이 진짜 용곱창 가가지고 그 형 얘기 한두 끝도 없이 듣고 있으면 힘들겠다. 진짜 웃긴 게 모든 게 디스가 가능해. 그리고 손님들 디스를 해. 손님들 옆에 있는데 말을 없고 가든지 손님들 디스를 막 하면서 내가 들으면 어떡해 그랬더니 내 얘기 안 들어. 정말 상극. 주시은과 정영구. 주시은을 데리고 갔는데 용곱창에서 둘이 대화가 안 되더라고. 완전 애기랑 완전 욕쟁이 아저씨. 스님과 주님. 초안보. 주님이네. 주 하나 보고 무슨 얘기를 하죠? 뭘? 용국영은? 얘기 안 한다. 댓글 주제 없을 것 같아. 용국영 주제 없으면 얘기 안 해, 그냥. 그 사람 옆에 있더만은 나랑 얘기야. 응, 넌 그냥 먹어. 어, 그거야 돼. 먹어. 야, 야, 떡 하나 포장해. 아, 병원은 안 다녀도 되고요. 그냥 여기가 살짝 그랬는데, 뭐, 찍어보니까 아무렇지도 않다 그래서. 왜, 다쳤어? 아, 차 사고 나가지고. 어, 진짜? 응. 다쳤어, 받았어? 받았지. 받았어? 조심해야지. 살 때문에 살았다.
맞는 말인 것 같더라고, 생각해보니까. 문성이 형의 저주를 덜 받았어, 올해 초에는. 아, 운전 조심해야 돼. 여러분도 많이 조심하시고, 몸이 에어백이 됐습니다. 그 차이 그거 있어? AEB? AEB는 뭐야? Auto Emergency Brake. 어, 있을 거야, 아마 그런 거. 어, 순간 멈춰주는 거. 있는 것 같아, 그런 게. 요즘은 그런 것들이 거의 기본으로 많이. 드드득 말고요? 드드드득은 ABS라 그래서 밟을 때 이제 밀리는 걸 방지해주는. 아, 나 그런 거 없나 보다. 네, 그 본인이 밟지 않아도 쓰는 거지, 브레이크를. 아, 그런 거 없는 것 같은데? 차간 거리를 보고, 있으면... 차간 거리를 보고 드득 하고 멈춰주는 거. 드드드득 하는 건 그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차가 브레이크가 안 밀리게 해주는 기본 장치. 옛날에 막 브레이크를 이렇게. 그렇지, 나눠서 했어야지. 어, 군차는 꾹 밟으면 확 밀리기 때문에 이렇게 밟았거든. 유압 브레이크. 응. 근데 그거를 이제 ABS는 이제 뭐 기본이 돼버린 거고 요즘 세상은. 자동 브레이크가 요즘 거의 대세로 가더라고. 현기차는 거의 다 자동 브레이크고. 그게 보험료 할인도 들어가더라고. 그렇지. 그게 사고를 엄청 막아준다고 하더라고. 뭐 졸음운전이나. 사실 사고가 대형 사고가 막 뉴스 나오고 그래서 그렇지 제일 많은 건 접촉이잖아. 앞에 있는 거 추돌하는 게 제일 많으니까. 다치거나 추돌하거나. 요즘 뭐. 거의 한 10년이면 자동 운전 시대로 가지 않을까. 그게 뭐, 이, 뭐지? 크루즈를 켜놓고, 그 차간 거리랑 차선 변경 감지까지 켜놓으면, 그냥 알아서 거의 가더라고. 직진로. 고속도로. 뭐, 이미 뭐, 상용화된 데도 있고. 커브도 돌아요, 그러면? 따라가는 것 같은데. 손을 떼면은 삐삐삐 울리는데, 차선은 따라가긴 하는데, 이제 빨리 핸들을 손대라고 나오고. 아, 차선을 따라가긴 해. 그 내가 2년 전인가 그 본 것 같은데 미국에서 상용화되어 있는 완전 무인으로. 근데 아직 그것도 무인으로 하면 안 되지. 타고 있어야 되고. 근데 그래서 그게 사고 한 번 나지 않았나? 맞지. 아, 그렇지. 사람 무인이었는데 사고 한 번 나가지고 그 다음부터 아마 조금 더. 아, 운전병 없는 사회로 가냐고. 여러분 운전병은 전투병과 아닌가? 운전병 전투병과 아니던가? 수송 아닌가? 통신이 전투병과구나. 죄송합니다. 전투형 운전병 많이 있죠, 야전에서. 야전. 예. 예, 뭐, 지하철이 제일 좋긴 하지. 요즘 참외 뚜벅이 생활로. 범퍼 카나 타임. 난 사고가 난 적 있나? 내가 뭐래서. 내가 초에 운전할 때 한 번 그런 것 같아. 운전 따가지고 좀 있다가. 말도 안 되게, 말도 안 되게, 그러니까 4차선 도로였는데, 4차선에서, 그러니까 처음이니까 4차선에서 좌회전을 든 거야. 아무 생각, 그러니까 사고가 그렇게 나더라고. 아무 생각 없이 신호등 보고, 어? 좌회전 들어.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나 그러니까 3차선 옆에 있는 차가 와서 그냥 박았지. 다행이네. 어, 그래가지고 내가 잘못한 거니까. 그런 게 제일 위험하잖아. 나가가지고, 근데 뭐 그 대신 막 꽝은 아니었거든. 서 있다가 이렇게 가니까 나는 가고 탁! 는 거야. 그래서, 어휴, 미쳤다, 그래가지고, 딱 내려가지고. 아, 역시, 영국에, 어. 영국 축구를 많이 하다 보니까, 반대편 운전했구만. 아니, 아니. 그래가지고, 어? 딱 했는데, 아주머니가 계시는데, 너무, 그 아주머니 놀라신 거야. 어. 창문을 안 내리시는 거야. 어. 아, 제가 잘못했고, 다 보험처리 해드렸더니, 안,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나 살짝 보시더니, 그냥 가라고. 어? 왜요? 내가 그게 사고 낸 아마, 유일한 것 같은데, 그냥 난 내 차만 수리하고, 그리고 그냥 끝났어요. 내 잘못인데도 완벽한 그분, 그분 차는 안 다치고? 아니지. 왜냐면 이렇게 박았는데. 근데 왜 그냥 가래? 몰라. 그 막 볼볼볼 떠시더라고. 막. 4885네. 그냥 가시라고 아저씨. 아저씨 그냥 가시라고. 내가 보험 처리해드릴게. 아, 좀 해 빼세요. 아, 강도인 줄 알았나. 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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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돈 떠오르는 눈으로 내려보세요. 아, 죄송한데, 가세요. 죄송한데, 가세요, 가세요. 아니, 진짜 아주머니가 너무 막 떠오르시더라고요. 아, 펠펠팔어라고. 네. 어,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일부러 이렇게 끼익 하고 막은 다음에, 똑똑똑. 창문 좀 내리세요. 아, 죄송한데, 그냥 가세요. 창문 안 내려. 김병호.
네. 아, 펠륜석이라고. 살려주세요. 해바라기 보신 어머님인가 보네. 꽤 됐네, 언제야. 빚쟁인 줄 알았다고. 저 정말 괜찮다고요. 아, 컨텐츠네, 또. 아무튼 진짜 여러분 운전 조심하시고 아 저희 배텐 혹시 뭐 전화 연결될 때 운전 중이다 그러면 뭐 인사 없이 그냥 끊도록 하겠습니다. 아 참 이게 체크가 없어요. 근데 사람이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아. 신호가 순간 아무 생각 없이 착각할 때가 있어. 그 사고는 그렇게 난다니까. 아니 우리가 다 인지하고 있으면 그게 왜 나. 진짜 말도 안 되게 난다니까. 우리 선배는 하나 그 그러니까 이거 진짜 이런 것도 말도 안 되는데 이게 타고 있었어요. 진짜 이게 타고 있는데 이제 이렇게 길 옆에다 딱 대놨고 그러니까 여기는 계단 이렇게, 이렇게 계단 누구나 다 아는 계단. 갑자기 선배가 이렇게 하더니 좀 쉬다가 아, 출발할 거세요. 계단으로 되는 거야. 아, 진짜? 와! 우리 갑자기 와! 그랬더니, 으아! 다들 있다가. 그래서 내가 나중에, 왜 그랬냐 그랬더니, 아무런 생각이 안 나. 그래서 그, 메카로 가서 끊어냈지. 이탈리안 잡이라고. 어. 와, 이탈리안 잡. 와, 이거, 사람들도 황당해가지고, 다들 밖에서도, 뭐야, 저 차, 막, 계단으로 막. 갈 수 있을 무슨 쓸 줄 알았던 거야. 성경이 폴리스 아니, 찍는 것도 아니고, 씨. 네. 저 사고는 그렇게 난대요. 뭐, 쉴 때가 있어요, 진짜. 이렇게, 순간적으로. 기억이 안 난대. 자기가 왜 그렇게 내려가는지. 아, 나도 이번에 기억이 안 나. 아, 진짜? 어. 어떻게 한 건데? 어떤 상황이? 그냥 앞차를 받았어. 신호에 대기하고 있는 거야? 어. 근데 분명히 신호가 저기 있다는 거를, 알고 있는데, 순간적으로 어? 딴 생각, 그러니까 딴 생각하니까 이게 그래 사고 그렇게 났네. 혼도 안 했고 음주도 아니고 동승자도 없었고 아무 신경 쓸 데가 없었는데 신경 쓸 데가 혹시 없었는데 혹시 뭐가 나올 거면 무슨 걸릴만한 거 다 얘기하고 있어. 아니 경찰 아저씨가 오셔서 다 조사를 하셨기 때문에 네. 순간 빙의. 동승자는 왜 얘기하냐. 아니 경찰 아저씨가 물어보더라고. 같이 타신 분 없어요? 그래가지고 없습니다. 네. 저 뭔 소린데요? 블랙박스를 이렇게 다 이렇게 보시더니 없네. 와, 아무도 없네. 근데 그 동승자를 확인을 하나 원래? 아니 왜냐면 같이 뭐 다치신 분이 있나 아, 아니면 왜 그랬나 뭐 이런 거를 아. 물어보니까 블랙박스 보세요. 혼자시네. 사고 진짜 그렇게 나. 내가 받쳤던 거는 그 최근 2년 전인가 이렇게 대리를 이제 해서 가고 있고 운전사 분이 계시는데 난 옆에 탔죠. 근데 신호만 이렇게 딱 서있었어. 저쪽에서 오토바이가 그러니까 이게 길인데 이렇게 오시는 거야. 그래서 아 쓰시겠지 빡 박는 거야. 근데 그 아저씨가 음주한 줄 알고 처음엔. 근데 저 어디 무슨 그 뭐더라? 우리가 아는 그 뭐죠? 캡스? 그런 류의 이제 긴급출동 출동하시는 분이야. 그래서 술, 뭐 당연히 술도 안 드셨고 아니 딴 생각한 뭐 진짜 전방, 그걸 보고 있는데 전방 주시 쓰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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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 수 있지 팍 멈춰서 오 사고를 진짜 그렇게 나는구나. 꺼. 자 여러분 생방 많이 봐서 생방 하지 말자고 하신 분인데 고생하셨습니다. 이따 뵙겠습니다. 위원님 경찰 아저씨가 그러더라고. 요즘 EPR 안 하시더라고요. 아, 그랬어요? 네. 이런 이거. 네. 그, 지금 보니까. 내가 다음 주는 5급. 사람들이 많이 다음 주다 하면. 중요할